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름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귀에 익숙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떤 사역을 했는지는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에 어떤 중대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들의 사역은 참 꾸준했고 성실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화려하지 않지만 깊은 맛이 있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부부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 추방령이 내리지자 집과 친구들을 떠나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주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간신히 챙겨온 돈 다 투자해서 천막 가게를 하나 차립니다. 유랑 생활을 하던 이들이 많았던 당시 상황에서 천막은 필수품이었고 천막 제조 기술은 상당히 고급 기술이었습니다. 어느 날 천막 기술자였던 바울이 재료를 구하기 위해 부부의 가게에 들렀다가 이들과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때의 만남이 바울이 죽을 때까지 지속되죠. 사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는 거의 탈진 직전까지 갔습니다. 너무 낙심되고 힘든 순간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원래 부부는 자신들을 쫓아낸 글라우디오 칙령이 풀리면 다시 로마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질 못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에 잠시 들르게 되는데 이때 바울이 이 부부를 데리고 에베소로 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다시 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곳 교우들과 작별을 합니다. 이때 바울이 떠나가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둡니다. 이 부부가 에베소에 남아서 연약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들이 했던 사역 중에서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정말 의미 있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해 그들의 가정을 오픈한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재미있는 문안 인사를 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한 게 뭡니까? 자기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정을 오픈한 겁니다. 사실은 그들의 집이 교회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뒤에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는데 그때도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아마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엄청난 사역을 할 때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를 떠나 로마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로마에 가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다시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이 없으면 집은 절대 개방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오늘같이 사생활을 존중받기를 원하고 비밀이 감추어지기를 바라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뒤에 바울이 로마에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지금 어디 있냐 하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이들 부부의 이름이 여기에서도 거론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지금은 어디에 와 있단 말입니까? 다시 에베소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다시 에베소로. 아니 왜 이렇게 안정감 없이 돌아다니죠? 이 부부 역마살이 끼어 있습니까? 제가 짐작하기에는 이 사람들에게는 교회를 개척한다는 소명이 있어서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도시를 옮겨 다닌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그리고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길 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들이 내린 하나의 구체적 방법은 집을 오픈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교회 건물이 없었던 때 그들은 매주일 자신의 집을 열어서 교인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처소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들이 집이 교회가 된 겁니다. 이 부부의 사역을 말할 때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동력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들의 사역을 논할 때 부부의 동력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이 성경에 6번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6번 나올 때마다 두 사람의 이름이 항상 같이 붙어서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이렇게 부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팀으로 언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유일하게 부부가 원팀이 되어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섬겼던 케이스입니다. 부부가 함께 복음의 사역에 동력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들은 한 사람의 사역을 다른 사람은 소리 없이 보조만 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함께 같은 마음으로 동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자신의 가정을 오픈해서 교회를 모을 수 있도록 한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사역을 논할 때 세 번째 강조하고 싶은 것은 평범한 삶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생업 다 팽개치고 교회 봉사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정을 열어서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지만 그들에게는 엄연히 생업이 있었고 좋은 기술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들은 자신들의 생업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업을 허투루 여기지 않고 묵묵히 그 일을 통해 주님을 드러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부는 전문 사역자라기보다는 평신도 사역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상황에서 평신도 사역자라고 말을 하면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교회 일을 목사가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도와서 섬기는 사람들이 평신도 사역자라는 생각은 상당히 협소하다고 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평신도 사역자라고 한다면 삶의 최일선에서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성도들이 사역을 하고 섬겨야 한 첫 번째 장소는 각자가 일하는 일터입니다. 가정입니다. 학교입니다. 시장입니다. 카페입니다. 학원입니다. 사무실입니다. 병원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곳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소문이 나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존재감이 드러나야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의 섬김과 헌신이 참으로 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들은 내 목숨을 위해 자신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바울이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사랑의 팀워크가 초대교회를 만들고 소아시아를 정복하고 로마로 뻗어나가고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도 제2의, 제3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오길 소망합니다.